안녕하세요, 캣데디입니다. 네, 오늘 오랜만에 저희 빅박스에서 도색을 좀 하려고 오늘도 사장님의 그 친절한 배려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차는 드디어 발매가 됐네요.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. 도요타 GR 수프라 모델이 MA 샷시로 드디어 나왔네요. 먼저 키트 내용물부터 잠깐 볼까요? 네, 저한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카울이죠. 지금 보시면 라인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게, 근데 약간 좀 뚱뚱한 느낌이랄까, 투박한 덩어리감이 있긴 있네요.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좀 날씬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제가 좋아하는 실차 느낌으로 아주 재현이 잘 돼서 아주 기대한 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. 3.5:1 이제 기어랑, 네, 평범한 MA 휠이랑, 평범한 이제 그립 타이어랑, 네, 샤시, 그리고 A 파츠 샤시가 전부 올 블랙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올 블랙 그 부품들로 다른 부품들이랑 깔맞춤하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.
핑크랑 그리고 반투명 퍼플이죠. 네, 두 가지 색을 이제 브라이트 실버를 밑색으로 깔고 위에 올려서 이 핑크 그리고 퍼플의 그라데이션 라인까지 도색을 끝냈어요. 자, 이제 제일 두려운 순간이 왔습니다. 벗겨봐야겠죠. 아, 여기도 일단 깔끔하게 나왔고요. 지금 여기에 보라색 그 점이 좀 눈에 거슬리게 튀어 있어요. 여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라벨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덮으면 감쪽같이 사라지겠죠. 네,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렇습니다. 일단 기본 스티커만 몇 개 붙여볼까요? 아, 편광필름 붙이면 예쁠 것 같은데 창문에 어떤 색이 어울릴까나. 빨강? 초록? 초록색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오로라 그린 한번 써볼게요. 오로라 그린. 까지 이제 다 붙여놨네요. 이제 다른 거 헤드라이트랑 이것저것 붙여볼게요. 여러분, 이제 제가 동봉되어 있는 기본 스티커에서 쓰고 싶은 부분은 다 썼고요. 이제 나머지 빈 공간들은 제가 이제 자작 라벨을 만들어서 여기에 추가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. 전체적으로는 고만고만해요. 그냥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적당한 것 같아요. 자작 라벨까지 하고 마무리해서 또 이제 크게 보여드릴게요.